2,500원. 너무 예쁘. 대박. 2,500원밖에 안 하니까 이게 뭐야? 너무 예쁘지 않나요? 팔도 포인트 무조건 사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짜잔, 동대문 도매시장 역대급 세일에 가서 마지막으로 사온 옷들입니다. 소리 질러. 제가 동대문 도매시장 역대급 세일은 총 3번이나 방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가을은 좀 여름 옷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가을 옷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옷은 디오투 상가 아래에서 샀고요, 세일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고정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쇼핑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다녀와주세요. 전 하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도 여기로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세일은 마지막이 제일 싼 것 같아요. 정말 안 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제가 이 하울 영상을 원래 좀 더 일찍 찍으려고 했는데 찍고 싶은 영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많이 미뤄졌네요. 양해 부탁드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옷은요, 집히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 원피스인데요. 와우. 여러분, 이 원피스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게 제가 실은 다녀온 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5,000원인가 3,000원인가 주고 구입했던 것 같아요. 넉넉 잡아서 5,000원. 가을을 맞아서 긴팔 원피스로 구입을 해봤고요. 보시면 단추가 이렇게 진주 모양 단추로 달려있어요. 5,000원 옷인데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게 은근히 소재가 되게 두꺼운 소재예요. 그럼 바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옷 보세요. 너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예쁘네요. 제가 실은 이거 하울 영상 찍으려고 옷을 다 개갖고 박스에다가 그냥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쭈글쭈글할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소매도 벌린 스타일로 돼있고 약간 경성의복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여기는 진주로 딱 이렇게 돼있고 허리를 이렇게 잡아줘요. 여기 보시면 밴딩으로 돼있어갖고 허리를 이렇게 짤록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리본이 같이 달려있어서 뒤로 해서, 어머 이거 원피스 너무 예쁘다 진짜. 어머, 이걸 누가 5,000원이라고 생각할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리본으로 매서 이렇게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스커트가 풍성하게 이렇게 돼있어갖고 약간 플레어 스커트 느낌? 몸매 라인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지 않나요? 진짜 너무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어깨에도 살짝 이렇게 볼륨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기품 있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천이 되게 흐물흐물거리는 그런 저렴한 천이 아니라 진짜 라인을 딱딱 잡아주는 그런 천이에요. 요런데 이렇게 소매 부분도 보시면 게더 처리가 다 되어 있고 뒤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보여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다음 옷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놀라실 점이 뭐냐면요, 이 원피스가 제가 산 옷 중에서 가장 비싼 원피스입니다. 자, 그 다음 옷은요, 짜라라라라, 너무 이 옷이랑 비슷한가요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른 느낌이라서 이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아마 5,000원 주고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 제일 비싼 옷인데요, 제가 맨날 흰색 옷 요런 것만 많이 사다 보니까 색깔 있는 옷들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색깔 있는 옷들을 많이 많이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렇게 V넥 스타일이고 천이 이 천이랑은 약간 달라요. 이거는 되게 두툼해서 가을에도 입을 수 있고 겨울에도 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인데 요거는 살짝 조금 얇은 소재예요. 봄이나 가을 때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원피스입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입어보시죠. 이 원피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V넥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목이 이렇게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허리 라인을 보시면 뒤도 이렇게 포인트로 줄 수 있는 그런 끈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호텔 델 루나 영상 찍었을 때 같이 착용을 했던 원피스입니다. 기장이 아까 그 원피스보다는 살짝 좀 더 길어요. 약간 좀 미디엄 기장이죠? 제 종아리까지 오는 그런 기장입니다. 치마도 여기가 자연스럽게 플레어한 스타일이에요. 방금 이 원피스도 안에 속치마가 이렇게 있고 이 친구도 여기 안에 이런 속치마가 있습니다. 이 옷의 재질은 약간 린넨 같은 그런 재질인 것 같아요. 되게 시원하면서도 가벼운 재질의 원피스예요. 개인적으로 얘는 조금 더 단정한 그런 느낌 였다면 얘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원피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옷은 4장에 만원씩 해서 하나에 2,500원씩 해서 구입한 옷이에요. 요거는 이제 형광색 반바지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제 여름 막바지 끝나갈 때쯤에 뭐 아직까지도 저는 이 바지를 유용하게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허리 부분이 플라워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벨트도 너무 귀여운 형광 핑크색 벨트가 이렇게 같이 착용이 돼서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입고 친구를 만났는데
내 친구가 어머 쓰다 그 바지 도대체 어디 거니? 너무 예쁘다 이렇게 아주 탐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동대문에서 2,500원 주고 구입했어요 이랬더니 어머 대박 요랬던 사연이 있는 아주 제 친구가 탐내는 그런 반바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 바지는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한테 허리가 약간 좀 크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벨트가 있으니까요. 벨트를 이렇게 하나로 해서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갖고 약간 포인트가 되게 착용을 해도 되게 예쁘고 여기 옆에는 이렇게 주머니도 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바세린! 제가 잃어버렸던 바세린을 찾았어요. 주머니에 넣어놨었네요. 게이드? 이렇게 해서 바지를 입어도 되게 예쁘고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벨트 구멍이 두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 둘, 여기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에 이런 식으로 벨트를 2단으로 해서 착용을 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바지가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가슴 아래까지 올라오는 하이웨스트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엄청 엄청 길어 보입니다, 여러분. 제 다리는 여기서부터인데 제 다리가 여기서부터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착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나는 좀 다리가 길어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웨스트 바지를 잘 활용을 하셔서 코디를 하시면 다리가 보다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달라붙는 바지가 아니라 약간 A라인의 그런 바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허벅지라든지 이런 라인이 더 얇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런 A라인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옆, 앞, 뒤. 어머 2,500원? 너무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예예.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바로 이 원피스인데요. 제가 이 원피스는 마음에 들어서 하나를 샀는데 제 동대문 브이로그를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 쇼핑하는 것이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샀었나 안 샀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똑같은 디자인을 두 개를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입은 걸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신다면 댓글에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제가 한 분을 추천해서 원피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디자인인지 보이시죠. 제가 지금 다림질 안 해서 되게 옷이 쪼글쪼글하긴 한데 러블리 그 자체 완전 큐트한 그런 원피스예요. 카라에는 너무 예쁜 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핑크색 꽃 한 송이, 꽃 두 송이 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소매에도 같이 맞춰갖고 이렇게 러블리한 레이스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레이스도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송송송송 구멍 뚫려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카라랑 세트로 소매도 이렇게 레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짜잔! 러블리함이 그 자체 원피스 아닌가요? 진짜 너무 예쁘죠? 어머! 무릎 위로 올라오는 되게 짧은 기장의 원피스예요. 제 키가 160이 안 되는 키인데 저한테도 약간 짧은 기장이니까 키가 크신 분들한테는 더 짧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여러분 이 원피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진짜 너무너무 귀엽죠? 여기 카라는 이렇게 되어있고 뒤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카라가 되어 있습니다. 단추는 그냥 되게 평범한 그런 단추로 되어 있어요. 좀 더 나이가 먹기 전에 이런 원피스 많이 많이 입어보고 싶어갖고 또 구입을 해봤는데 10대에서 20대 초중반 친구들이 입으면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은 그런 원피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울을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요 원피스 있잖아요. 요게 5,000원 주고 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나 둘 셋 요렇게 해서 세상에 만원 주고 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5,000원이 아니라 3,300원 주고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짠! 아까 그거 두 개랑 요거 하나만 해서 세 개에 만원 주고 구입해서 요것도 3,300원 주고 구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샤랄라 샤랄라한 그런 느낌의 원피스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러플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고 우아하게 이런 소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색깔이 이거는 너무 예뻐서 구입을 한번 해봤고요. 그러니까 스카이블루 같은 그런 색이죠. 소재도 되게 부들부들해갖고 초가을이랑 약간 봄에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이 원피스는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지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입고 벗기 편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짜잔! 여러분 와 이번 쇼핑 진짜 대박 진짜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3,300원 주고 구입한 원피스인데요.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람이 화사해 보이는 그런 색감의 원피스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러플러플 돼있고 여기도 이렇게 러플러플 돼있어서 되게 우아한 느낌의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허리 라인도 이렇게 싹 잡혀있어요. 그리고 어깨 라인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살짝 잡혀있어갖고 와 진짜 너무 예쁘다. 기장은 저한테는 한 무릎까지 오는 기장
비장이네요. 제 친구 중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약간 요런 스타일의 원피스를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 스타일의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재질도 엄청 진짜 하늘하늘하면서도 되게 부드러운 재질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진짜 몸에 착 감기면서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몸에 착착착착 감기고 이 안에 보시면 이 원피스도 이렇게 속치마가 있습니다. 와 진짜 이 동대문 하울 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짜 원단값이 나올까? 공인비도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남는 게 있을까? 해갖고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오히려 드는 그런 쇼핑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이 옷을 입으니까 이제 피부톤이 조금 더 밝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예예예.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자 바로 이 옷인데요 요거는 제가 그 호텔 델루나 영상 찍었을 때 처음에 입었던 바로 그 옷인데요 4장에 10,000원에서 1장에 2,5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되게 두꺼운 벨벳 원단의 그런 셔츠예요. 카라도 보시면 너무 귀여운 펀칭 이런 카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매랑 이렇게 카라랑 잘 어울리게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귀여운 레이스를 안에다가 달아놨어요. 저는 그리고 이 옷에 너무 좋았던 점이 뭐냐면 짜잔 바로 이 단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는데요. 진주, 빨간 벨벳, 초록 벨벳, 검정 진주, 핑크 벨벳, 브라운 벨벳. 제가 생각하기에 이 단추만 떼갖고 팔아도 2,500원은 되지 않을까. 진짜 이거 2,500원? 요거는 무조건 사야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셔츠인데요. 특이하고 이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특이한 디자인의 옷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펀칭으로 된 카라가 이렇게 있고 소매도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리죠? 동대문에서 2,500원인가? 주고 구입했던 그 치마인데요. 제가 이것도 이렇게 호텔 델루나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스커트 같은 거를 이렇게 잘 매치를 해서 입으면 이것도 너무너무 이쁜 그런 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옷은요. 짠! 바로 이 스커트인데요. 저번에도 스커트를 많이 샀지만 이번에도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4장에 10,000원씩 해서 2,500원씩 주고 구입을 한 옷입니다. 제가 또 흰색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흰색 스커트가 되게 저한테는 유용하게 항상 쓰이더라고요. 이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뭐 진주랑 막 이런 요거를 뭐라 그러죠? 네, 이런 게 이렇게 커트에 박혀있는데 이렇게 1단에 이렇게 붙어있고 그리고 2단은 생략, 3단에도 이렇게 해서 비즈들이 다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어머 2,500원인데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정말 이거는 공인비도 안 나오겠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샤스커트 그리고 캉캉 스커트인데요. 이렇게 캉캉캉 여기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또 속치마가 또 있어요. 속치마는 되게 두툼한 그런 소재의 속치마라서 이렇게 하얀 색깔 스커트라서 좀 비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비칠 염려가 적습니다. 2,500원. 와우. 그리고 이게 고무줄 밴딩이라서 이렇게 프리사이즈로 입을 수 있어갖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너무 예쁘죠 여러분? 여기 종아리부터는 살짝 이렇게 비치는 그런 스타일의 스커트네요. 러블리한 그런 느낌의 스커트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움직일 때마다 진주랑 이런 비즈들이 되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짜잔! 요거는 니트 반팔이에요. 노란색이 너무너무 상큼하고 너무 귀엽고 그리고 여기 달린 요런 플라워 자수와 요런 플라워 입체적인 플라워들이 제 마음을 너무 사로잡았어요. 요거는 제가 한 3번 정도 입고 나갔는데 되게 상큼한 게 너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짠! 자, 이것도 제가 2,5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뭔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것도 좋아하고 막 자수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약간 기장은 좀 짧은 기장 제가 좀 신체가 작아서 저한테는 그나마 이 정도 오지 다른 분들이 입으시면 약간 크롭 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크롭티라고 파는 옷들을 입으면 보통 저한테 이 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크롭 기장의 네, 반팔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꽃무늬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자수로 돼 있고 요런 게 진짜 너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어머어머 이거 봐요.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자, 이번에는 한번 이런 바람막이를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요게 3개에 10,000원인가? 4개에 10,000원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사이에 구입을 했습니다. 소매에는 이렇게 밴딩으로 돼 있고요. 제가 다니던 학교의 체육복이랑 비슷한 디자인인 것 같은데 여기 아래에도 보시면 이런 게 달려있어갖고 여기 이렇게 조여갖고 좀 바람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게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지퍼는 이렇게 하얀 색깔 네모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하면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이 지퍼가 되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씩 있습니다. 지금 또 가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갖고 집 앞에 잠깐 나갈 때 좀 쌀쌀하다 할 때 이런 바람막이 또 하나 걸쳐주면 되게 좋으니까 되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막 써도 될 것 같아요. 어디 뭐 페인트 칠하러 갈 때 그럴 때 입어도 될 것 같아요. 2,500원밖에 안 하니까. 대신 이게 지퍼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름 되게 잘 잠기고 잘 열리네요. 오, 바느질도 되게 꼼꼼하게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옷은요. 지금 제가 옷을 엄청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지? 제가 도대체 몇 개를 샀는지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 16. 제가 또 이번에 16개나 구입을 해서 왔네요. 제가 또 옷을 이렇게 많이 사니까 서비스로 요런 니트를 그냥 주셨어요. 요것도 가져가 그냥 하시면서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주셨는데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받았으니까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긴 옷인데요. 약간 버디버디 할 시절에 그런 느낌의 옷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간 골프복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는 근데 소재가 되게 부드럽고 바람 잘 통하는 그런 소재라서 여름에 입으면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좀 약간 옛날에 그 이효리처럼 대미니 여름에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자, 바로 이 옷인데요. 제가 4장에 만원 해서 2,5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블라우스인데요. 제가 또 막 러플러플 거리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기 소매 보시면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려있고 여기는 리본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리본을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러플러플 달려있고 이게 뭐야? 여기는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단추가 달려있어요. 근데 이 옷이 또 마감 같은 거를 자세히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가 한 번 더 이렇게 마감 처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2,500원 주고 산 옷치고는 진짜 공임비도 안 나오겠다. 아래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도 끈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끈을 당기시면 블라우스를 좀 짧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블라우스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지가 좀 그래서 그렇죠. 하지만 이 블러스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짧은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리본으로 이렇게 해서 입어도 되니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색감이라서 어떤 옷에도 잘 매칠해서 입을 것 같아요. 데일리로 활용하기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약간 뱃살이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이런 스타일의 블러스가 체형 커버에도 도움이 되는 블라우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바로 이 스커트인데 이것도 제가 2,5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원단이 정말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얼핏 보면 약간 한복 같은 그런 소재인 것 같기도 해요. 지퍼가 돼 있어서 여기로 이렇게 입고 벗고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원단 자체가 각이 되게 딱 잡혀있는 그런 원단이라서 근데 이게 그림이 약간 좀 야한 것 같기도 하고 안경을 낀 풍선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짜잔! 되게 한복스러운 그런 스커트죠. 진짜 요거는 실제로 보면요. 원단이 진짜 너무 좋아갖고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그런 원단의 스커트예요. 롱한 기장의 스커트고요. 허리 사이즈도 저한테 딱 맞네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두툼하고 너무 좋아요. 어머, 여기 안에는 약간 무지개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도대체 이 원단의 이름이 뭘까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보통은 이렇게 펑퍼짐한 그런 느낌을 주려면 안에다가 속치마 같은 거를 덧대서 입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덧대서 입지 않아도 딱 라인이 잡혀있는 스커트입니다. 자, 그 다음 옷은요. 짜라라라라. 너무 마음에 드는 스커트예요.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2,5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머, 이 디자인 좀 보세요. 어머, 진짜 너무 예쁜데 다 자수로 돼 있어요. 이 치마는 약간 골덴 느낌의 그런 치마고요. 지금 이 카메라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금색별, 은색별, 금색별, 은색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싹 다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고 와, 유니콘, 그리고 달, 별, 막 이런 게 이렇게 자수로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2,500원이라니 오, 진짜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허리 위쪽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서
더 고급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어서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속치마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생긴 치마인데요. 어머,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치마 여러 개 있었으면 여러 개 다 샀을 텐데 이 치마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 하고 바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A라인 스커트이고요. 너무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치마 25,000원이어도 샀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치마가 마음에 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은 스커트입니다.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마지막 스커트입니다. 이것도 제가 2,5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레몬빛의 색감의 스커트예요. 안에 보시면 밴딩으로 돼 있어서 프리사이즈로 네, 착용을 하실 수가 있는 스커트입니다. 그리고 기장은 되게 롱한 기장의 롱 스커트예요. 이렇게 생긴 스커트인데요. 이것도 스커트 안에 보시면 이렇게 속치마가 있어요. 근데 이 속치마도 너무너무 부드럽네요. 정말 편하게 잘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스커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약간 이런 번떡번떡한 그런 재질이 좀 약간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스커트도 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바로 이 블라우스인데요. 이것도 색감이 되게 특이하고 이뻐서 구입을 해봤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단추에 이게 구찌에 약간 이런 디자인이 있나요, 여러분? 저는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진주 단추에 구찌 로고 같은 게 이렇게 박혀있네요. 이 블라우스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카라 부분 있잖아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하늘색, 금색, 그리고 하얀색 이 조합이 너무 예쁘고 여기도 보니까 구찌 로고가 박혀있는 이런 진주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구찌를 따라온 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이런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소매 부분이 진짜 포인트가 되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블라우스는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점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단추도 다 진주로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한 번에 러플이 달려있었고 이런 게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이 블라우스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응원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 따라라라라라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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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약간 그런 느낌의 블라우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아까 보여드린 이 하얀 색깔 스커트를 한번 선택해봤는데 잘 어울리네요.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네, 마지막 옷은요. 바로 요 시스루. 요거는 제가 또 호텔릴루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그 코디도 정말 너무너무 예쁘지 않았나요? 그렇게 와이셔츠 위에다가 이 시스루 셔츠를 입으니까 너무너무 예뻤던 그런 코디인 것 같아요. 요것도 하나에 2,5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2단 캉캉으로 된 카라가 달려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늘 색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자수로 막 이렇게 달려있고 포인트가 되는 게 꽃이 하나씩 다 잘라갖고 꽃 모양을 내서 다 이렇게 하나씩 달려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2,500원이라니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는지. 진짜 여러분 겨울에 꼭 가세요, 꼭 가세요. 겨울에 저희 쇼핑하다가 만나면 인사합시다 여러분. 또 이렇게 소매에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고무줄로 돼 있어요. 짠! 자, 이렇게 이 시스루 블라우스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안에 이렇게 바로 브라자가 보이니까 좀 느낌이 좀 야식구리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좀 겨드랑이 털도 혹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점도 굉장히 염려스럽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찍었던 요 영상처럼 아마 그렇게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방에 그런 날개처럼 요런 게 이렇게 달려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자수로 돼있고 포인트가 이렇게 달려있는 시스루 블라우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동대문 도매시장 역대급 세일 하울 3탄, 드디어 마지막 3탄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가을용 옷으로 해서 많이 많이 한번 골라봤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도 드는 옷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에 어떤 옷이 가장 이뻤는지 적어주세요. 동대문 도매시장 세일은 여름 그리고 겨울 크게 해서 총 두 번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름은 보통 한 7월달, 그리고 겨울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1월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매년마다 날짜가 다 바뀌고, 제가 겨울 시즌 일정을 알고 싶어갖고 동대문 상인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동대문 상인분들도 우리도 아직 자세한 일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저도 자세한 일정을 알려드릴 수 없는 점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일정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꼭꼭 공유 드릴 테니까, 그리고 혹시 저한테 이런
영상도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오! 이 영상 괜찮은데? 하는 게 있으면 꼭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